기다릴 셈입니다. 자연의 이치는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주변 보시는 것처럼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또 맑은 날씨가 되고 흐린 날씨가 되고 날짜가 정확하게 봄이 오면 봄이 오는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노릇이 아닌가도 싶습니다.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? 예, 자영업 하시는 분,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,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, 사업을 하시면서 뭐 무역을 하시는 분들, 뭐 여러 분야에서 모두들 힘이 드실 겁니다. 사태가 장기화될 여지가 또 많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하루하루가 힘들게 나아가야지만 되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.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빠르게 책정을 해서 서포트를 함께하고 이겨나오고 있고요. 또 항공업계라든지 관광업계 그리고 현재의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조금도 바로 지불할 수 있게끔 책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도 어저께 정부로부터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개인, 서민들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. 현재로는 1인당 $1,000 정부 수표를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. 확정이 되면 2주 안에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.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법안이 현재의 1인당 성인 1인당 $1,000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가정으로 $1,000가 될지 아니면 금액이 좀 조정이 있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. 사실 한국에서도 현재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명당 1명꼴로 50만원의 지원금, 가계 지원금을 주겠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. 이러한 돈들이 우리가 현재 분위기 속에서 당장은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요긴하게 쓸 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장기화가 된다면 그 돈마저도 보탬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금액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. 현재의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 달에 들어가야 되는 집의 몰개지 아니면 렌트, 월세 아니면 그 외에 생필품을 사야 되는 돈과 생활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뭐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핸드폰 요금서부터 인터넷 요금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비와 보험비 그리고 그 외에 유틸리티 비용, 전기세, 수도세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. 사실 미국에서도 서민층, 중산층까지 하루하루의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막상 회사 입장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고 또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안감과 또 상황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더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휴직 상태로 있거나 내가 홀딩이 돼서 나의 잡을 잠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다면 사실 제일 인간으로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식주에 대한 비용인데 의식주에 대한 비용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돈밖에 없는 거겠죠.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다행히 그 전에 열심히 벌어서 돈을 여유롭게 벌어놓으신 분들이야 좀 걱정이 덜 하실 수도 있겠죠. 그분들이라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대다수의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은 돈을 여유롭게 모아놓기보다는 그때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$1,000의 지원금을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과 저도 한번 가져봅니다. 그게 단기간으로 도움을 받는 일이 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2주 안으로 개인마다 집집마다 체크가 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고요. 뉴욕 기다리샘을 시청해 주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 정말 큰 걱정 없으시고 가게 살림을 이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순탄하게 풀리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서로서로 화장실 휴지 한 장서부터 또 물값과 전기세가 나가야 되는 비용도 조금씩 전략을 해나가서
조금이라도 나의 가게 살림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겠죠. 우리가 사고 꼭 써야 되는 비용 말고 그 외에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옷이라든지 그 외에 지출 비용을 줄여나가는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. 마음은 우울할지 몰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더 큰 마음의 우울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사람들과 마주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의 긍정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뉴욕 키다리쌤의 여러분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음 영상 시간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$1,000의 기대감 우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키다리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